우스업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와우, 드디어 제가 킹 오브 랩 퍼포먼스 월디와 리치 초이의 가사를 구했습니다. 그 가사를 올려주신 구독자님인지 시청자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급을 해야 됩니다. 이분 닉네임 푸상응 우엠? 이분이 그 가사가 있는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날 이제 랩비엘 리액션 비디오 리키 스타 거를 올리니까 이게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 않으시고 왜 도대체 월디랑 리치 초이 킹 오브 랩 리액션 비디오 왜 안 올리냐고 좀 일부 분들은 저한테 메시지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들기에 아직까지 부족한 이유가 가사를 못 구했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다행히도 가사 있는 링크를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해까지는 아닌데 좀 이걸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킹 오브 랩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보는 게 총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 비바 네트워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거랑 비바 네트워크에서 킹 오브 랩 유튜브 채널을 또 따로 만들어서 영상을 그쪽에서 또 따로 갖고 가고 있죠. 근데 두 개를 보고 있는데 비바 뮤직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예, 그래서 비바 뮤직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를 이 가사를 알려주신 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Subscribe를 한 다음에 거기에 가사가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굉장히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비바 뮤직이라는 그 검색 그거는 결과는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그동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단은 월디의 퍼포먼스부터 볼게요. 그리고 리치 초이의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가 올라가는 거는 제가 특별하게 개인적인 문제나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번 주 목요일날 올라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월디의 그 곡을 제목을 한번 보죠. 다오의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있던데 훈 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월디 말고도 한 명의 피처링 아티스트가 있어요. 알리 호왕증이라는 이렇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을 제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미션이 참가자들과 또 유명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좀 멋진 퍼포먼스를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킹 오브 랩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치다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슬슬 윤곽이 나오겠죠. 우승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 윤곽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퍼포먼스의 수준이나 스케일도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뭐라 그래야 되지? 연말 음악 시상식을 보는 것 같은 퍼포먼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가사는 약간 좀 사랑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달콤하고 스윗한 사랑 얘기보다는 좀 아시죠? 힙합적으로 좀 멋있게 표현하려는 그 약간 그런 바이브 뭔지 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화내지 마세요 저한테. 리치 초이 퍼포먼스는 목요일날 올라옵니다. 이 비디오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화요일 오늘 올라올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월디의 퍼포먼스부터 보죠.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나 리얼 밴드 연주가 또 이게 또 굉장히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게 있어요. 아시아에서 힙합 음악을 가지고 밴드들이 연주를 하는 게 그게 편곡 자체가 그렇게 미국에 있는 뭐 지미 팰런 쇼에 나오는 뭐 더 루츠 같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에서 이 밴드의 편곡이 굉장히 괜찮았다고 봐요. 확실히 월디는 이 플로우를 뱉을 때 속도감이 진짜 있어. 그래서 듣기가 좋아.
Cho tới 4 ngày trên cổ anh là sinh Bởi vì em mới gặp bằng sư già rồi Hay gặp với bạn cả sáng cả tôi Không chung sao bạn là sinh 공연 되게 멋있어 와 진짜 퍼포먼스 퀄리티가 진짜 좋아 와 굉장히 세련됐어요 진짜 월디는 아마 이 TV쇼 이후로 엄청나게 떡상할 래퍼예요 그건 제가 예언을 합니다 진짜 잘해요 아 진짜 잘합니다 오, 되게 좋은데 이 트랙? 저 알리 호왕승? 저 가수와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거 이거 좋아요 되게 좋아 야 편곡이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아마 원곡이 있을 텐데 굉장히 촌스럽지 않게 했어 야 확실히 좀 위치가 점점 올라갈수록 래퍼들의 어떤 아웃핏도 멋있어질 뿐더러 랩에서도 확실히 그 개선된 게 느껴져 굉장히 실력이 좋아졌어 원래도 잘하는데 각성하고 있는 것 같아 야 와 이거 진짜 멋있다 공연 랩비엣 공연과 노선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랩비엣 공연과 킹 오브 랩의 퍼포먼스를 하는 느낌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비교하기는 싫은데 보여줄 수 있는 느낌을 얘기를 해보자면 확실히 진짜 여기 제작진들이 퍼포머들을 위한 퍼포먼스들을 좀 많이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TV쇼를 막 엄청나게 이해를 하고 보는 건 아니죠 언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아웃풋을 들어보면 그리고 퍼포먼스하는 연출 같은 걸 들어보면 아티스트들한테 좀 많이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 예전에도 제가 좀 놀랐던 게 뮤직비디오 같은 그런 비주얼 아트 비디오 같은 거를 래퍼들마다 다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치 이 공연은 무슨 시상식 공연을 보는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신경을 썼고 이 래퍼의 한 명을 위해서 밴드까지 대절을 해서 밴드가 직접 편곡을 해가지고 비트를 만든 다음에 래퍼가 랩을 뱉는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래퍼들을 굉장히 더 빛나게 해주려는 여러 가지 연출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공연을 보고 즐기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좀 입체적이고 압도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랩비엣 공연이 별로다라는 건 아닙니다 랩비엣은 랩비엣만의 또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월디의 공연 자체가 월디라는 래퍼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도 굉장히 좋은 데다가 그리고 월디의 그 랩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 속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서라도 이 곡과 공연이 굉장히 좀 덜 압도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방송 저작권 때문에 제가 어차피 이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편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슬픈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비디오를 보셨다면 아마 감동을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잘하네 역시 잘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